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은 그린모터스에서 수입하는 이 짱짱한 녀석 시리오 125와 함께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잘생긴 남자님께서 함께합니다. 형님, 바이크는 타세. 자, 시리오 125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 들어갑니다. 또 나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차를 뽑아서 약 11km 주행하고 있는데요, 야간 주행과 주간 주행을 다 해서 영상을 이쁘게 만들어놨었는데 통째로 징발돼버렸습니다. 아하. 시리오 125의 단점. 여러분, 오늘은 장점 말고 단점부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오 125 가격은 착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349만원.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값이라든지 물류비, 인건비,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00만원대 후반 모델들도 보기 힘들어졌죠. 100만원대 오토바이들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점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저에게는 좀 높은 시트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예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125다 보니까 차체 자체로는 가벼워요. 근데 처음 입문하시거나 여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시트고가 높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중립 센서불이 좀 더 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저녁에는 잘 보이겠지만 주간에는 뭐 스위치들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중립불 들어와 있고요. 다음 단점은 여기 비상등 스위치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비상등 스위치가 빠졌어요. 요게 좀 아쉽습니다. 네 번째는 백미러가 다른 타 기종에 비해 너무 작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목고를 좀 하나씩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거울이 다소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우 체크 정도는 가능한데 상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거울이 좀 다소 작게 있어서 다이소나 우리 천냥마트에서 파는 오목 거울을 설치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ABS 시스템은 빠져있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ABS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말이죠.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야간 라이딩도 문제 없겠는데요. 한번 시간 날 때 야간 라이딩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등산을 올라가기 전에 물건 반품할 게 있어서 잠깐 여기 광주에 있는 바이크 용품점에 잠깐 들려서 물건도 구경할 겸 해서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거 산장 먹고 갈까요? 여기가 바이크 용품점입니다. 다양하게 자켓들도 있고 부츠도 있고 블랙박스랑 블루투스도 있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안녕. 또 우리 미모의 또 여사장님이 또 운영하시는 여기 바이크 명장이 있습니다. 광주 지산동 둘둘둘이죠. 네, 여기 용품점이 또 이렇게 광주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갈 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1:37 later. 시리오 125의 단점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장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또 장점은 시트가 높아서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요. 자, 두 번째 장점, LED 라이트. 굉장히 시인성이 밝습니다. 영상이 없어졌긴 했지만 야간 주행을 직접 해본 입장에서 상향운동도 좋고요. 네 번째는 광폭 타이어. 스포크 휠에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별도의 튜닝비 없이 이 좋은 승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 비포장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행을 하지 마시고요. 형님, 사진 좀 찍고 가야겠네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실까요? 야, 연인들도 꽃도 찍고. 야, 이렇게 평일에도 일반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벚꽃놀이를 즐기십니다. 어우, 근데 길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쿠션으로 다 잡아주고 있어요. 와, 네, 리뷰는 해야겠죠. 와, 진짜 벚꽃이 장난이 아닙니다. 만개. 와. 자, 시동 걸어야죠. 우리 시리오 125 같은 경우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 구경을 하다가 키를 켜놓고 장시간 꽃 사진 찍다 놀다가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럴 때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 중립 센서에서 엔진 스타트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누르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들리시죠? 딸깍 딸깍 딸깍. 배터리가 부족해서 밀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사이드 스탠드를 갬발이 왼쪽 갬발을 세워주시고요, 퀵 스타터, 이 퀵 스타터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갠바리를 갠 상태에서 하나 둘 살짝 밟으면 압력이 차요. 그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바로 한 방에 걸립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무릎 나갑니다. 항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위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 꽂으면 여기서 한번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여기 살짝 하나 둘 밟으면 압이 차니까 다시 하나 둘 돌릴 때 엑셀을 살짝 살짝 당겨주시면 잘 안 걸린 차도 이렇게 한 방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는 타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원장님 감사해요. 형님 여기 보고 가요. 고마워. 안녕. 자,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계속 달리고 있고요. 아, 분명히 녹화를 누른 것 같은데 녹화가 안 됐다고 카메라 꺼져버리네요. 네, 이 아름다운 무등산과 725, 12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360도 코너 같은 경우는 정말 천천히 조심하게 돌아주세요. 슬립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열심히 우리 응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같이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시리오를 약 17km 정도, 신차부터 17km 정도 탔는데요. 기능이 조금 빠졌다 뿐이지 운동성이라든지 피로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바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키가 175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추천해드립니다. 기존 125들이 너무 낮아서 작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산길 달리기 너무 좋습니다. 무등산이 이렇게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줘서 와, 너무 코스가 좋고 길도 안전하고. 네, 근데 너무 위험하게 타지는 마세요. 너무 짧은 코스라서 네, 슬립이 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중앙선 넘어온 거 보이시죠? 네, 중앙 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차들이 그냥 바로 넘어와 버립니다. 저러다가 사고 한 번씩 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125다 보니까 약간 언덕길이나 이런 데 있으면 힘이 확 죽네요. 쿼터급 정도 되면은 완전 날아다닐 것 같긴 한데. 야, 가자 가자 가자. 기아를 낮춰서 힘을 받고. 자, 그래도 느긋하게 즐기기에는 진짜 이만한 바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조심 조심. 오, 뱅긴가. 자, 이렇게 산이 구비구비 관광 시즌, 저기 보이시죠? 중앙선 완전 넘어서 와버립니다. 저런 차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항상 안전하게, 너무 갓길로 붙지도 마세요. 이렇게 낙엽들 보이시죠? 살짝만 스쳐도 바로 슬립입니다. 오뇨사 절경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땡땡이 치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고 가시죠. 이야, 오뇨사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절경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내리막길은 좀 더 경쾌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훨씬 잘 붙네요. 최고 속도는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한 90에서 100 정도, 100 이하로 나오겠죠. 자, 시리오 125 지금 막 32km를 넘어섰는데요. 약 30km 정도 타니까 이제 이 차도 몸에 익은 듯한 느낌. 가죽이 너무 딱딱하면 엉덩이가 눌려서 이제 베긴다고 표현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약 1시간 정도 탔으려나요? 한 1시간 정도 탔겠죠, 저희? 느긋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업으로도 돌아가야겠네요. 일하러 갑시다. 오늘 영상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야간 작업까지 해. 오늘 오토바이 5시에 내리고 있거든. 오늘 새로운 애들도 많이 들어와. 오케이. 오, 쉣. 다리가 다리. 오, 다리가 떨었어.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주셔야 됩니다. 찍혔으면 이거 영상 올려주세요.